괜찮으세요?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괜찮아요. 가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혜교야! 괜찮아? 뭐가? 너 공연 머리 박았잖아. 아, 저 자식 진짜. 어? 쟤 레오냐 아니야? 어? 너 아는 애야? 어, 고등학교 동창인데? 패스. 레오나! 어, 그래! 어, 오랜만이다. 어? 혜교야 여기! 혜교야! 저번에 레오니 봤지? 레오나 인사해, 내 친구 혜교. 안녕. 야,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뭐 먹을래? 난 치킨 먹어. 혜교 너 나랑 영화 취향이 되게 비슷한가 보다. 너 그 영화에서 왕정문이 부른 노래 생각나? 어, 생각나지 생각나지. 그 몽중인 아니야, 몽중인? 야, 근데 그게 너무 좋지 않냐, 그 노래? 좋지. 근데 그거 원판으로 들으면 더 좋은데. 혜교 너 들어본 적 있어? 뭐 그거 크랜베리스가 부른 거? 야, 당연히 들어봤지. 나 그거 CD로도 있어. 어, 그래? 나도 그거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잊어버렸는지 앞만 찾아도 없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급한 빌려줄까? 아, 정말? 아, 나야 고맙지. 오늘 빌려줄 수 있어? 오늘? 그래, 같이 가자. 친구랑 같이 했네? 어, 누구야? 친구 레오니. 어, 네가 그래. 어, 그래,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올라갈게. 아, 그래. 저 뭐 마실 거라도 갖다 줄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 있다. 자. 고마워. 그리고 있잖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들 CD거든? 그러니까 네가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거 좀 빌려줄게. 와, 너 진짜 좋은 거 많다. 어? 이거 너도 있구나? 이거 나한테도 있는데. 어머, 그래? 야, 너 진짜 나랑 취향이 비슷한가 보다. 그러나 봐. 혜교야, 네가 들어. 어, 언니 고마워. 그래. 아니, 잘 먹겠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네. 아이고. 자. 고마워. 미달아, 너 거기서 뭐해? 야, 너 안 내려가? 이모 친구랑 같이 있잖아. 괜찮아. 그냥 들어오라 그래. 이리 와. 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쟤 꼭 친구 오면 저래. 왜 귀여운데. 너 이름이 뭐야? 네, 박미달이요. 미달아, 와서 사과 먹어. 이리 와. 자, 빨리 받아. 오빠 팔 아파. 고맙습니다. 어? 야, 미달이 왜 이제 와? 오빠 미달이가 단추준 데서 기다렸는데. 네? 오빠 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기다렸잖아. 정말요? 그래, 너 단추 어째서? 어, 잠깐만. 여기요. 미달이 고마워. 에이, 귀여워라. 잘한다. 뭘? 어. 나 아르바이트 갈래? 얼마 남았어? 한 2시간? 그래? 그 우리 집에 잠깐 놀다 갈래? 아, 싫어. 야, 나 니네 아버지 무서워. 야, 괜찮아. 우리 아빠 병원에 계시는데 뭘. 야, 핸드폰 좀 줘봐.
갈게. 야, 이러다 너희 아버지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아유, 걱정 마. 우리 아빠 끝날 시간 아직 멀었어. 레오나 어떡하지? 음료수가 없는데. 저기 나 나가서 금방 음료수 사가지고 올게. 아니야 됐어. 아니야, 내가 금방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너 도우미 샤워나 해라. 샤워는 무슨. 아, 괜찮아,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나 금방 갔다 올게. 핸드폰 왔네? 영기야! 영기야! 어? 뭐하는거야? 아니 너 또 들어오려고 그러는거야? 아니 아버님 저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버님이라니 너 여기서도 빨간 벗고 뭐하는거야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이놈이 그, 아니, 아버님 너, 아버님 아버님 너 나한테 죽었어. 공부 안 돼. 내일 우리 시험 끝나면 영화나 보러 갈까? 맨날 영화 아니면 커피숍. 이제 지겹다 야 지겨워. 우리 뭐 영화 말고 딴 거 할 거 없을까? 뭐? 몰라. 바다나 보러 갔으면 좋겠다. 야 우리 정동진 갈까? 정동진에서 새벽 바다 보는 게 그렇게 좋대. 그럴까? 그래. 우리 사촌 형한테 스포츠카 있거든? 잘만 말하면 빌려줄지도 몰라. 야 너무 환상적이겠다. 스포츠카 타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치. 야 근데 1박 2일로 가는 거면 아빠가 허락 안 해주실 텐데. 하긴 그렇겠지. 공부나 하자. 야 그럼 아빠한테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공부한다 그럴까? 어? 혜규야! 어 레오나! 야, 차 너무 멋지다. 미안해. 형이 안 빌려준다고 마음 바뀐 거 겨우겨우 빌려왔거든. 뭐해? 빨리 타. 알았어. 자, 그럼 출발. 출발! 야, 빨리 가자. 아, 너무너무 시원하다. 음악 좀 크게 틀어. 그래. 저기 레오나, 내가 집에 샌드위치 싸왔는데 먹어볼래? 맛있지? 야, 우리 정동진 갔다 시간 나면은 설악산도 잠깐 들렸다 올까? 그래, 그러자. 아유, 그 속을 딱 잡은 말이야, 글쎄. 최대한 밟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어디서? 어디 안 서? 혜규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몰라. 어떡해요? 레오니 오빠. 미달아, 이야 미달이 되게 예쁘다. 정말요? 응, 미달이 발레복 입으니까 정말 이뻐. 언니 미달이 발레 배워? 아니야 얘네 유치원에 사교하는데 얘네만 발레한대. 한번 사교 갔다 올게요. 예! 이제 사교로 가? 학교 작업 더 해야 돼요. 갔다 올게요. 그래. 네, 안녕. 오빠 안녕. 우리 언니 너 말 좀 잘했다. 어? 그래 그래. 언니 왜? 미달이 때문에. 저 레오니 네가 저 발레복 이쁘다 그래갖고 그냥 옷을 좀 멋지라고 그거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레오니 네가 저 미달한테 발레복 안 이쁘다고 얘기 좀 해줘. 자, 어떻게 진짜 못 말려. 레오나 부탁 좀 한다. 미달아, 미달아 레오니 오빠 왔다. 미달 레오니 오빠. 미달아 잠깐만 미달이 떠내줘. 미달아
너 아직도 발레복 입고 있어? 네, 오빠가 이쁘다 그래서요. 밥 먹을 때도 입고, 놀 때도 입고, 잘 때도 입었어요. 그래? 근데 미달아, 실은 이 발레복 말이야 하나도 안 이뻐. 촌스러워. 네? 그럼 어제는 왜 이쁘다고? 그냥 미달이 기분 좋으라고 해본 소리야. 그러니까 이 옷 벗고 다른 옷 입어. 알았지? 다른 옷 입어. 혜교야, 근데 아버님 나 때문에 그렇게 화나셔서 어떡하냐? 아, 그러게 말이야. 지금 나랑 말도 안 하셔. 여은이 오빠. 응? 여은이 오빠, 이거 좀 보세요. 발레 옷이 안 이쁘면 어느 옷이 이쁜지 오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빠, 이거 이뻐요? 이거 노란색 원피스, 이거 병아리 같은데. 아니면 이거 이뻐요? 이거 큰 리본도 달린 건데. 네? 오빠, 그래도 이거. 네? 아니면 이거 병아리, 핑크색 병아리, 이게 이뻐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오빠. 아, 미달이 잘 있었어? 네. 어, 미달이가 먹을 걸 마다 한다 했어. 아이고. 레오나, 우리 시연이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오빠 일로 와봐요. 내가 오빠 위해 하려고 코끼리 다 정리해놨어요. 어, 그래? 네. 오빠도 같이 할까? 네, 오빠 그럼 우리 코끼리부터 만나요. 코끼리? 레오나 왔어? 아, 애기야. 여기서 뭐해? 빨리 올라가자. 미달이랑 좀만 같이 놀고. 아우, 야 됐어. 얘랑 놀아주면 한두 것도 없단 말이야. 빨라와. 레포트 쓸게 태산이야. 아우, 이모 왜 그래? 나 레오나 오빠랑 같이 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야, 시끄러. 레오나 네 친구야? 애기야, 10분만 놀아주고 갈게. 10분만. 아우, 10분은 무슨 10분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빨리 올라와. 가자. 미달아, 오빠 이따 놀아줄게. 이따가. 기집애, 그냥 낄 때 안 낄 때 다 낄라 그래. 야, 좀 놀아주면 어떠냐? 아, 네가 자꾸 받아주니까 애가 점점 그러잖아. 야, 왜 또 들어와? 들어오면 어때? 내 맘이야. 오이, 진짜? 혹시? 아, 애기야 때리고 그래. 어, 자꾸 보람 없이 우니까 그렇지. 레오니 오빠. 어, 그래. 안녕하세요. 어머, 레오니 오빠네. 어? 레오니 오빠. 아, 레오니 어서 와라. 예, 혜교 아직 안 나왔죠? 어, 2층에 지방에 있을 거다. 예, 혜교야, 레오니 왔다. 어? 이게 뭐야? 미달이 크리스마스 카드 쓰는구나. 네, 오빠한테도 쓸 거예요. 진짜? 그럼 오빠도 미달이한테 써야겠네. 근데 레오니, 너 원래 안경 끼니? 예, 원래는 콘택트렌즈 꼈는데요. 요즘 트러블이 생겨가지고요. 이상해요? 아니야, 잘 어울린다. 얘도 그냥 안경 끼고 다녀라. 그래요? 오빠, 저도 그 안경 한번 써보면 안 돼요? 미달아. 오빠 안경은 도수가 높아서 미달이가 쓰면 되게 어지러울 텐데. 괜찮아요,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오빠 씌워줄게. 자, 이야. 어때요? 미달이 안경 쓰니까 이쁘구나. 먹었어?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달이네요. 야, 잔뜩 부어서 지방에 있어. 얼른 올라가봐. 네. 예. 야, 너 임마 앞으로 우리 미달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좀. 번번이 뭐야, 이게? 야, 죄송합니다. 어서 올라가라. 미달이 뭐하니? 어. 오빠! 미달이 오빠 같은 안경 쓰고 싶어 했다며? 미달아, 안경은 진짜 눈이 나빠야 쓰는 거야. 눈도 안 나쁜데 안경 쓰면 나중에 진짜 눈 나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네. 자, 여기. 응? 오빠가 전에 쓰던 안경인데 미달이 가져. 아, 정말요? 정말 잘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써봐. 이야. 엄마! 야, 김래원! 혜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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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나! 혜교야! 나, 임마! 아, 혜교야, 나 진짜 안 한다 그랬는데! 야, 시끄러워, 됐어! 됐어, 임마! 아니, 나 한 놈이 빵꾸내갖고 자리만 채워주려고. 변명 같은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랑 이제 끝이야, 나쁜 자식. 나쁜 놈. 혜교야, 혜교야, 혜교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그게 아니고 나 댄프하고 나온 거야. 형님. 어, 레오나. 어? 미팅? 이 자식 간때기가 복구만 간때기가 보소. 내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냥 친구놈이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고 사정을 하길래 할 수 없이 나간 건데요. 아, 혜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무조건 강하게, 와일드하게 나가줘야 된다니까. 김래원! 미안하다. 어? 야! 야! 너! 야! 너! 혜균야. 야, 너 미쳤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혜교야, 난 그게 나 아니고 나 진짜 에이씨. 야, 야, 너 뭐야? 안 나가? 야, 나가! 아, 혜교야, 나가! 알았어, 알았어, 나가! 나도 모르게 메가폰을 뺏어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 소연아, 미안해, 사랑해. 그랬더니 감동을 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혜교야! 오, 혜교! 혜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혜교야,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혜교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혜교야, 정말 사랑해! 혜교야! 야, 너 미쳤어, 미쳤어! 야, 니 이럴 때 내가 너 용서해 줄 것 같아! 혜교야! 너 다시 내 앞에 몇 타지 마! 꼬드 보기 싫어! 혜교야! 혜교야! 이쁘네. 어? 야! 야, 레오라, 너 왜 이래? 술 먹었어? 뭐? 야, 내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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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리 앉아, 이리 앉아, 이리 앉아, 앉아. 앉아. 레오라, 너 어떻게 된 거야? 혜교랑 화해 못했어? 다시는 안 만난대요. 어떻게 해요, 형? 야, 임마, 너 내가 시킨 대로 해봤어? 나기만 맞았어요. 야, 그러니까 감동을 주려니까. 안 돼요. 시도 안 먹혀요. 어떻게 해요, 형? 혜교야. 아, 빨리 혜교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래. 아, 요즘 봐라, 좀. 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야, 웬만하면 용서해줘. 진짜 땜빵이었대. 왜 용서해줘? 혜교야, 야, 야, 혜교야, 혜교야, 나 정말 미안한데, 나 너 정말 좋아해. 나 땜빵인데, 나 진짜 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 너무 괴로워서, 나 미칠 것 같아. 아,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애기야. 알았어. 야, 레오나, 우리 먹는 게 맨날 이래. 모처럼 네가 한데 별 먹을 판이 없지? 아유, 아니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야, 말이 난 김에 말인데, 너도 이 음식 좀 바꿔라. 어? 맨날 김치찌개에 나물 반찬 이게 뭐냐? 아유, 진짜. 꼭 잘 먹다가도 딴 사람 보면 꼭 이래. 해준 사람 보람도 없이. 아니, 난 괜찮은데. 의찬이가 좀 지겨운 것 같아서. 그치, 의찬아? 다른 거 새로운 거 해주면 좋지만 뭐 별로 기대는 안 해. 아유, 내가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아. 아, 야, 네가 사는 게 뭐 어때서 임마. 자, 가자. 아유, 자. 야, 됐어, 너도 가서 TV 봐, TV. 아, 형,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 임마 됐어, 임마, 빨리 가, 너 쳐. 아, 형, 저 설거지 잘해요, 제가 할게요. 네. 임마 가라니까 자식아. 아유, 형, 그만. 형이 두시고요, 다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형. 쉬세요. 자식이 참. 형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일어났니? 네. 잘 잤어? 예. 형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토스트나 좀 구워 먹자. 아, 형 제가 할게요. 야, 이거... 됐어, 너 맛있어 임마. 아, 형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 형 가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야, 그럴래? 제가 할게요. 에이. 나 먼저 씻는다. 예. 내가 이 집 와서 진짜 처음으로 아침상을 받아보는구나. 형보다 낫다 진짜. 야, 너 잘 만들었다. 너봐, 낫다 임마. 아, 야, 명훈아. 예? 너 의찬이 침대라 좀 불편하지 않지? 아, 괜찮던데요. 아, 형님 의찬이랑 자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나야 괜찮지 뭐. 어? 야, 나 늦었어. 응? 야, 나도 아버지가 방송국 가야 되는데. 야, 너는 바쁘냐? 아니요, 뭐 그냥. 야, 너 그럼 설거지 좀 해줄래? 예. 응. 야, 아자, 너 그리고 시간 되면 청소기 좀 돌려줘라. 네? 야, 바쁜 말고. 아니요, 할게요. 어, 그래, 부탁한다. 야, 레오나! 야, 일어나! 레오나, 빨리 일어나! 아침 해야지, 아침! 레오나! 야, 그 아침하고 나 20분 정도 더 잘 테니까 이따 깨워줘라, 어? 어, 레오나, 나 갔다 올게. 네. 아, 참, 그리고 저기 점심에 국좀 끓여라. 국 없으니까 텁텁해서 못 먹겠더라. 예. 아, 참, 레오나, 시간 있으면 내 이불 고청 좀 떠서 빨아라.
네? 그냥 고청만 뜯어 세탁해 놓고 돌리면 돼. 뭐 간단하잖아. 예. 야 오주가 빨리 와 늦었어. 어. 여은아 청소 좀 해놔라. 우리 갔다 올게. 예. 어 여기야. 어? 야 너 뭐해? 이불 호청 빨아놓으 그래서. 뭐? 미안하다 레오나. 너 많이 서운했냐? 아, 아니요. 내가 너 편하고 귀여워서 그런 거지. 너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알죠 형. 알지? 그럼 그럼. 아, 레오나 너 집수리 끝날 때까지 여기서 네 집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어. 그래. 알았지? 예. 편하게 있어. 야 정말. 야 나도 내가 할게 할게. 아 형 괜찮아요. 아 됐어 임마 쉬어 임마. 해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아 걔 괜히 그러는 건데. 아니. 저희 그럼 그릇만 좀 날라줄 수 있겠니? 예. 그럼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릇 날라야지. 저기 형 뭐 더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니야. 아니 그래도 뭐 저희 그럼 식탁 좀 닦아줄 수 있겠니? 싫으면 안 해도 돼. 아유, 아유 싫겠냐 형. 힘들면 내가 할게. 야, 너 싫으면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차, 아 저기 레오나, 너 나 커피 한 잔만 타줄래? 아니 뭐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형, 카드. 정말이야 싫으면 안 해도 돼. 아 하면 돼요 형. 내가 너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별로 내키진 않지만 네가 나 반지 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야. 한눈 안 팔고 일만 열심히 할게. 그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 주스 좀 갖고 올게. 어. 누구야? 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안녕 나 박육심이야. 그래. 레오나 안녕. 어 육심아 해교 갔는데. 알아. 나 예쁘지 않니? 어 그래. 얼마만큼 예뻐? 하늘만큼? 땅만큼? 어? 어. 난 너무 쉬워서 싫은데. 하지만 뭐 상관없어. 뭐? 자. 뭐야? 네가 잡고 싶은 만큼 잡고 있어도 좋아. 어서. 그래. 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레오나 안녕. 왔어?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 왜? 내 옆에 앉아도 괜찮아. 괜히 그러지 마. 더 티나. 됐어.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뚜비 나나 나나 보보 너 나 엄청 좋아하는구나. 어? 넌 내가 왜 귀여운 거야? 어? 내 외모가 귀여운 거니? 아니면 내 행동이 귀여운 거니? 글쎄 굳이 찾자면 차라리 행동이 귀엽다면 귀여울까? 하긴 내 외모가 귀여운 쪽은 아니야. 섹시한 쪽이지. 너 나 술했니? 아니 왜? 너 나랑 술 한잔 하고 싶구나? 술 취한 척 하면서 엉겨붙지만 않는다면 같이 마셔줄 용의는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말 나오기 오늘 한잔 할까? 어 아니야 나 술 안 좋아해. 설마 어, 그래? 레오니가 너한테 너무 왔어? 애교 작전으로 대략 74% 정도는 넘어온 것 같다. 내가 그랬지? 70% 이상은 무난할 것 같다고. 네가 74% 넘어왔댄다. 레오나 또 왔어? 자꾸 보니까 정들지? 정들면 못 이기죠. 앉아봐.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우리 아빠가 시집 갈 때 쓰라고 5천 넣어놓으신 거야. 모자르면 더 넣어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래, 너 좋겠다. 혹시만 내가 널 보자고 한건 말이야. 그래, 알아.
친구의 친구로 사랑하게 된 그 혼란, 그 죄책감,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사실 내가 먼저 널 유혹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그만 끝내자. 날 너무 독한 기집애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깨끗하게 끝내. 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그랬지. 제발 바보처럼 굴지 마. 야, 정신 차리고 빨리 혜교한테 돌아가. 지금 당장. 여보세요? 어, 혜교야. 그래, 말했어. 혜교야! 아니, 왜 그래? 아니야. 왜?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아빠 때문에. 왜? 아버님 또 뭐라 그러셔? 아빠가 한 번만 더 만나면 가면 안 되겠대. 너랑 당장 헤어지래. 왜 그러시냐? 근데 막 한두 번 일은 아니잖아. 이번에 진짜 장난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만나면은 내 머리 밀어버렸다 그러시고. 너 몰라 정말. 너무 몰라.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아버님한테 잘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어. 혜교야, 나 이제 정말 잘할게. 글쎄,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혜교야, 봐봐. 나 믿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님 마음에 들도록 해볼게. 글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게 뭐 있어. 널 위해서라면 그깟 아버님한테 잘 보이는 거 그거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만 믿어. 다 잘 될 거야. 난 확신해. 아씨, 어떡하지? 시비 걸어가지고 한번 싸워볼까? 아, 여긴 왜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냐? 야, 너 더럽게 왜 그래? 어? 더럽게 화장실에도 왜 꺼내냐고. 너 나 비약한 거 몰라? 아니, 그냥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걔 시비 건다는 거야, 뭐야? 어?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 혜교, 너 뭐 먹을래? 콩수 먹을래? 쫄면 먹을래? 김밥 던질 시킬까? 아, 답답해. 너 말 좀 빨리 해. 젊은 애가 노인네처럼 그게 뭐야? 내가 뭐 느리다고. 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너 정말 이럴 때마다 좀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야, 알았어. 혜교야, 너 뭐 먹을래? 콩수 먹을래? 쫄면 먹을래? 김밥 던질 시킬까? 이렇게 하면 되냐? 너 뭘 보니? 저 여자 그렇게 좋아? 내가 뭘 봐. 그냥 의자 좀 비켜주느라고. 어우, 제발 너 그러지 마. 차라리 봤으면 봤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 남자의 비겁한 그게 뭐냐, 남자가. 아, 너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냐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 저 여자 분명히 봤잖아. 혜교, 너 진짜. 어? 진짜 뭐? 진짜 뭐? 말해봐, 말해봐, 뭐. 됐어, 관두자. 어? 관두긴 뭘 관둬? 말해봐, 말해봐. 아니야, 내가 앞으로 안 볼게.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그럼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그만이게? 에휴, 미안해요 공주님. 야, 너 지금 누구 놀리는 거니? 혜교야, 나 아빠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는가 본데. 그래, 화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풀어. 나 다 받아줄게. 아, 미치겠네. 어떻게 끝내지? 저기 레오나. 그래, 솔직히 다 말할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괜찮아. 아버님 문제는 나한테 맡기라니까. 레오나, 우리 잠시 냉각기를 가져보자. 뭐? 그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도움이 돼. 냉각기 한 번만 가져보자. 혜교야, 이럴 때일수록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는 같이 풀어야지. 넌 절대로 풀 수 없어. 제발 냉각기 한 번만 가져보자, 어? 부탁이야. 꼭 그래야겠어? 응. 나 지금 냉각기밖에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 정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 대신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봐.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알았지, 레오나? 갈게. 혜교야. 잘 지냈어?
저기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가자. 오스틴 파워 어때? 혜교야 우리 지금 냉각기 끝났어. 몰랐니? 어? 오늘 아침에 우리 냉각기 끝났어. 야, 너 정신적 아노미 상태 해결됐어. 니네 아버님. 야 우리 아빠 그런 게 어디 한두 번이냐. 신경 쓰지 마. 혜교야. 아 나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알아. 다시 그런 소리 안 할게. 진짜야? 그래. 야 저 이거 빨리 먹고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알았어. 가자. 어. 오스틴 파워 그거 되게 웃기대. 야 근데 내가 하도 속상해서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네가 딴 남자가 생겼다는 거야. 뭐? 별소리 다 듣겠네. 나도 그럴 리가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친구놈들이 그런 핑계 댈 때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라고 되게 빡빡 우기는 거야. 웃긴 애들이네. 하긴 일반적으로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뭐랬는지 알아? 야 이 자식들아 우리 혜교는 달라. 그런 일반적인 싸구려 애들하고 비교 좀 하지 마라. 어? 왜 이렇게 막 싸댔다? 잘했어? 잘했어. 정말? 그래 잘했어.